이 지점에서 나란히 선규이 칠판을 바라봅니다. 칠판. 아, 칠판 이거 수영서역. 아, 이거 장난 아니지, 이거. 뒤로 두 걸음. 아, 여기서 뭐 나오죠? 왜 뒤로 가라는 얘기를. 네, 네, 나옵니다. 네, 나옵니다. 나 알고 있는데도 무서워. 수영. 자. 서역 뒤로 좀 더 바짝 붙어주세요. 저거 뒤로 바짝 붙으라는 게 이유가 있다. 이제 대놓고. 왜? 칠판을 바라봅니다. 자, 선생님을 따라해보렴. 네, 선생님. 하나. 아, 긁는 소리 내지 마, 누구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제자 서로 꼭껴 앉는다. 고맙습니다. 로넨 박수. 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일 수고하신 것 같아요.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웃어도 돼요. 로넨 다시 오리지로.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저 한번 쳐보고 싶어. 아니야, 그냥 빨리 나와. 멤버들이 다 놀랐어요. 네.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였어? 무서운 걸 못 본다기보다 안 봐요. 왜냐면 아. 제가 한 번 놀라면 잘 때 그 놀랬던 충격에 의해서 다시 잘 때 이렇게 되살아나서 놀라거든요. 귀신의 아. 집도 전 잘 못 가요. 진짜요? 서현은 어땠어요? 네. 저는요. 솔직히 저를 해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많이 무섭진 않았어요. 아, 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네. 또 다큐멘터리 봤잖아. 내셔널 지오그래피. 지옥 같은 곳이에요. 다음 주 소녀시대 공포영화 제작소. 공포의 양호실에서 살아남은 최후의 운명은 누가 될 것인가.